올해 12월이면 개통할 한강의 33번째 교량이 강동구와 구리시의 대립으로 명칭 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지명위원회는 중재에 나섰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유보했는데요. 두 지자체는 현재 협상 중이지만 주민 여론 등의 이유로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유승환 기자입니다. 강동구 고덕동과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길이 1725m, 33번째 한강 교량입니다. 개통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강동구와 구리시의 이름 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리시와 강동구는 각각 구리대교와 고덕대교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난 18일 양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다툼을 매듭지을 예정이었지만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위원회는 양 지자체에 합의된 명칭을 8월 중으로 가져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까지 나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기싸움이 치열했던 만큼 단기간 합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리 명칭 제정을 두고 두 지자체가 강조해온 당위성은 다양합니다. 먼저 강동구는 1.5km 이내에 구리 암사대교가 있어 구리대교로 명명할 경우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서울시와 강동구민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 532억 원을 납부한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고덕동이 교량 설계 시작점이고 공사 현장이 도심지를 관통하다 보니 공사 기간 중 주민 피해가 컸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응해 구리시는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구리시와 강동구를 연결하는 한강다리 두 곳 이름이 강동대교와 구리 암사대교인 만큼 세 번째 교량은 구리시 지분이 크다는 겁니다. 또 새로 짓는 다리의 행정구역이 87% 이상 구리시에 걸쳐 있다며 구리대교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양 지자체의 의지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 다리 이름에 제3의 명칭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양측에게 한 글자씩 제시하도록 한 후 최종 확정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이름이 절충안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 자원으로 경제적 이익과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주목되고 있는 한강의 33번째 교량. 연말 개통을 앞두고 도로 표지판조차 설치가 불투명해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